BTS 보기 보기 어, 짤 BTS 짜잔 BTS 어 방송 예정입니다. 이거 나중에 떠. 떠. 아. 저기 딜레이라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떠 떠. 오. 오이씨. 뭐가 이거 다 이거 뭐였어 다 해? 다 잘 만들 거 같아. 형 어떻게 했는데? 몰라. 아이씨. 형이 안 돼. 형이 되겠어요? 이 왜 안 뜨지? 형아 톡으로 하자. 브라클 나와. 나는 되게 멋있었는데. 우리 브라클 날 수도 없어. 아 이게 왜 안 뜨지 우리랑 하면? 안녕하세요. 왜 저희도 화면이 안 뜨지? 다시 한 번요. 다시 오케이. 여기 들어가신 거 같은데? 댓글 올라왔는데? 야 우리도 댓글 나와 화면 안 나와. 아니 어플을 껐다 켜봐야 돼. 어 됐네요 됐네요. 돌려. 됐습니다. 네. 오케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시죠. 우리는 BTS. 이제 바꿨어? 다시 해봐. 죄송합니다. 다시 우리는 BTS. 어 되게. 우리가 우리가 네. 왜 왔느냐? 이제 콘서트 끝나고. 그렇죠. 네, 단체 V앱을 한번 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네. 에, 한 명이 없죠? 한 명 없네요. 네. 어디 갔어? 아, 한 명이 없습니다. 네, 아니, 지금 이제 그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잘 회복하고 있으니까.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짧게 그래. 하고, 뭐, 괜찮답니다, 솔직히. 네. 대신 네. 이 친구가 왔네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진영이 안무 전해달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소울을 여기다 담고 가겠다고 그래서 여기가. 응. 아니, 얼굴 보니까 멀쩡하더라고. 멀쩡해요. 괜찮아요. 네. 어, 오늘 우리 봤으니까. 자, 다들 잘 지내셨어요? 뭐 어떻게 지냈어요? 다들 콘서트 끝나고 어떻게 지냈어요? 우리 콘서트 끝나고 어떻게 지냈어요? 정아 씨 어떻게 지냈어요? 저 콘서트 끝나고 이틀 만에 3kg 쪘어요. 오, 아이고. 그만큼 체력 보충을 많이 했네요. 난 계속 네, 먹으니까 바로 쪘어요. 빼고 있어. 3.5kg까지 쪘어요. 아, 뭐 했어요? 뭐 했어요? 어, 살 빼고 있어요? 끝났는데? 나? 네. 어, 나 형 3 몇 빠졌어? 오우 씨 오우 오, 대단해 대단해 지금 61? 오우 61까지 어떻게 내려가지? 뭐 최근에 올렸잖아요 몸무게 저도 좀 줄었어요 형 80kg 찍은 거 아니에요? 아니 저 오늘 78이었는데 어 70도 안 떨어졌어요? 아 진짜로? 많이 뺐네 아 감량 중이야? 그래도 조금 72까지 가야죠 아니 확실히 좀 가벼워 그러니까 좀 감량을 하고 들어가니까 무대에서 좀 편하더라 가벼우니까 진짜 가벼워서 아, 리허설 할 때 그래 나 힘들던데 기를 몸이 좀 살만했던데 기력이 없어서 그런가 어 기력이 없어 뭘 잘 챙겨 먹어야 돼요 저도 요즘에 뭐 다시 공진단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공진단 네 저 라스베가스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오 많이 공진하는데 아니 여기 아니 여기는 조명이 BTS 받으니까 무슨 모아의 석상처럼 나오는데 저희가 실물로 보면 이렇게까지 못생기지 않았는데 아니 진짜 막 그늘 져서 그래 필터를 아까 할까 말까 하다가 고민하다가 안 했는데 죄송한데 필터를 지금 다시 킬 수 있나요? 아이 진짜 아니 내가 정면을 보면 봐봐 얼굴 그늘 져서 하나도 안 나온다 정우씨 콘서트 시간에 뭐 했어요? 콘서트 이후에 콘서트 이후에요? 네 뭐 콘서트 전이랑 별다를 게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어제 뭐 Q&A 했던 막 길게 아 어 그렇네 필터 뭐 많더라 넘기야 넘기다가 손가락 아프다 조명 자체가 아 재밌더라 재밌었어 V앱? 조명 바꿀까? 내가 대충 V앱 아니 내가 아니, 저번에 이게 정면에서 쏘는 정가, 빛이 쓰는 정가 V앱을 썼어 어때? 아니 근데 이거 필터하면 그 튕기는 거 아이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있어봐요 있어봐요 우리가 모르는 그 영역이 있나 보다 어 좋다 아니 이게 얘들아 어때 이 필터? 아니 여기 우리 회사 조명의 최대 단점이야 나 정말 V앱 할 때 보니까 어때? 마음에 들어? 아니 앞에 조명이 형 플래시라도 딱 아니 그냥 원래 거였는데 이거 좋은데? 형 또 그러다가 끄는 거 아니죠 또 하트 말도 안 되게 종이 돌리지 말고 원래 높이 아니 위로 안 가지 위로 안 가죠 아, 화질 고선에서는 해당 필터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필터를 아니, 못 조금 앞으로 나오면 될 것 같아 네. 너랑 남준이 호비와 남준이는 되게 저 앞으로 잘 나와 아니 잘 바꿔요 한번 아니 내가 이렇게 사람이 많으니까 오케이 자, 다들 잘 지내셨어요, 아미 여러분? 아니, 우리 콘서트 얘기 좀 해보자고. 그러니까 우리 아미는 어떻게 모셨을라나? 뭐 네. 오늘 또 뭐 한 거 같던데? 뭐 다시 뭐 라이브 아, 그래요? 아니, 그 맞죠, 라이브 그
뭐 다시 뭐 다시 보기 막 이런 거 한 거 같던데. 아, 불편한 거 있었어요? 네, 네, 네. 뭐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 왼쪽으로 치우시면 불편한. 아니 그 저 카메라를 못 선택을. 카메라를 그렇지. 살짝 옮겨.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딱 좋다야. 뭔가 불편했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좋아요. 아무튼. 네. 댓글에 가려질 수 있다. 여튼 뭐 최초잖아요, 최초. 어, 함성 없는 공연. 예. 아, 그죠. 예. 정말 최초였죠. 예. 아니 이게 좀 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가긴 했는데 많이 했지. 그 텐션을 끌어올리는데 한 두 배에서 네 배로 이미 더 들더라. 맞아요. 와, 그게 우리가 텐션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맞아, 맞아. 아, 그게 쉽지 않아. 우리 올라가기 전에 그 말 계속하고 갔잖아. 사실 쉽지 않았어요. 제가 중간 인이어를 빼봤는데 끼면은 우리끼리 막 신나 있는데 빼면은 조용하니까 안 느껴야겠다 이런 거. 나 진짜 정신 났어. 나는 형님이 오셨는데 한 처음에 한국을 그 오늘 오셨어요. 그래서 자기는 도착했는데 아 딜레이가 돼가지고 공연이 시간 안 됐구나 생각을 했다. 조용해서. 그때가 이제 우리가 이제 노래 소리 사이에 들어가는 상황이었는데 그 정도로 진짜 조용하긴 하더라. 중간 이게 제가 어쩔 수 없으니까. 착해. 여러분들이 제일 속상해하셨어요. 아니 원래 이제 함성이 있는 콘서트에서는 인이어 빼면 기가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치, 그치. 근데 이번엔 되게 했는데 편안하더라고. 되게. 그 와중에 슈가 형 생일 이벤트는 준비해 주셨더라. 아, 왜 사진이 그거 있을까? 어. 사실 저희가 올랐어요. 아, 그런 거야? 아, 사진 핀 받더라 정말. 사진 진짜 핀 받더라 슈가 들었어. 핀 받더라 슈가. 왜 귀엽던데? 핀 받더라. 네, 왜 나 서른에 그 서른에 맞는 나 그거랑 똑같이 사진 찍고 싶다. 첫 공연 때 있었어 그거를 맞지? 3월 10일. 아, 그 드라이런에 나랑 호비랑. 그 이야기 했는데 어차피 올라가면 뒤에 워크스크린 뜨면서 이거 어떠지? 생일 이벤트 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우리가 아 이거 안 나오면 진짜 웃기겠다 했는데 아니야 나 나오더라. 10년 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딱 올 것 같았어. 예측 가능. 그때 첫 콘서트가 슈가 뭐 그 부채 같은 거 있었지 않았어요? 맞아 있었어요. 팬분들이 윤기였던 거 같아. 윤기 하트 모양이었던 거. 오게 약간 원래 약간 생일 시즌에 좀 콘서트 하면은 약간 좀 감옥 같습니다. 예, 팬분들이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아니 그것도 그렇고 나는 나 생일날이 콘서트 전날이니까 진짜 너무 준비하느라 바쁘니까 뭘 제대로 한 게 없어. 나 혼자 V앱 할 때 초본 거 말고는 너무 그게 정신이 없더라. 그날 또 리허설 했고 그러니까 다음 공연에서 빨리 자야지. 하긴 아무것도 그래서 난 지금 막 그 주변 지인분들이 막 이제서야 조금 챙겨주고 밥 먹는 거 이러고 딱 생일 시즌이 있는 거지 뭐. 생일 뭐 그게 대수입니까? 지나도 파티 하고 한 번씩 보는 건데 없었으면 되게 서운했을 거예요. 나는 까먹고 말할 거예요. 서운데 진짜 형 밤에 울 걸? 근데 아니겠다. 자 여러분들 댓글 좀 읽어봅시다. 댓글. 아 근데 진짜 이제서야 말씀드리지만 사실 인이어를 끼면 클랩버스를 하도 안 들려요. 그게 조금 슬펐어요. 음악이 나오면 근데 난 뒷줄 몇 번 뺀 것 같아. 그러니까 다 잘 들리긴 하다. 근데 이게 가까이 그러니까 실내에서 하니까 되게 큰데 실외에서 하니까 이게 생각보다 음량이 좀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근데 막상 그 안에서는 관객석 안에서 엄청 소리 커. 이게 소리가 엄청 크더라고. 옆에 있으면 되게 큰데 무대에 있으니까 이게 좀 잘 가격들 얘기하더라고. 아, 함성이 듣고 싶네요. 한국 감성. 아니 우리 끝나고 뭔가 이렇게 접어가지고 우리가 해봤잖아요. 진짜 소리 크긴 하더라고. 진짜 촥 소리 나요. 촥. 그러니까 사람들 목소리가 얼마나 큰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잘 준비했어요? 네. 그래. 그래서 근데 나 이거 궁금하긴 했어. 이게 클래퍼잖아요. 나 이거는 내가 슬로건 겸 클래퍼인 거잖아. 그치? 좋다. 이거 하다가 펼치면 이제 클래퍼가 되는 거지. 그렇죠. 접어서 와 쫀다 진짜 시대가 우리 서베이 어떻게든 해내는구나. 어떻게 좀 자 안 잡히는 게 두꺼워. 왠지 이거 형 그렇게 많은 게 아니라 동그라미 해야 돼. 동그라미 해야지. 아 일단 내가 세 장을 한 번만 접고 있네요. 왠지 이거 그 뭔지 알죠? 생활의 달인 이런 거 나올 것 같잖아. 근데 이게 전환근이 엄청 많다. 약간 김밥상 전환근 많이 터지셨다고. 클래퍼로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깜짝 해야 되잖아. 이게 뭐 어려워요? 아니 나도 그냥 그런 거 주고 나도 그 뭐지? 아 뭐 어려워. 너무 심심해서 그
나 다리 나 유튜버로 네. 그 아미분들이 로그 같은 거 와, 진짜 브이로그? 알아요. 처음 봤어요? 공연 브이로그 같은 거 봤어요? 봤어? 그거 많이 많이 뜨지. 나 그거 요즘 그거 신기한 거 보고 진짜? 아 장난 아니네. 잠깐만 기억합니다. 어 신기술. 야 이거 뭐냐 어디 그 운동 경기 가면은 좀 이런 거 같은데 플랫폼이야. 와 좀도 안 돼. 근데 저기 아니, 진짜 약간 탈모하지 않았어? 아니 야구장은 관객 풀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가? 뭐라 그런가? 모르겠어요. 그거 나이 작년 와 이거 쫄기 떠네요 진짜. 옛날에 우리 왜 야구장 가면 그걸로 응원해서 아이스 그 고무봉 두 개로 동공다리 막 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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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는 아이디 들어가야 되는데 여태만 쓴 거. 와 이거 아이디어 내신 분 누군지 약간 진짜 멋있어요. 생각보다 손에 쌓이고. 아니 근데 우리가 그거 뭐냐 그거만 봐야 돼. 우리 그 우리 준비할 때 그 막 그 노래에다가 응원봉 아니 이거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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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 타임 이게 아미 타임이었대. 네. 이거 아, 아, 나 그거 봤어. 봤어. 그 김남준 하트에 있는 부분에 치면 될 거야. 어? 그 빅스비 버튼이야. 왜 저런 거 봐? Hey Bixby, shut up.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12번의 실패를 겪고 12번째 성공적인 개그 프로듀서 AI 시스턴트 기웅 넘버원이에요. 진짜 잘 치더라고. 이거 근데 앵콜 때 들렸어. 팬분들이 한 거. 아 그거. 아 저도. 네네네. 이거 쳐야지. 아 쉽지. 와 귀가 너무 아파. 잘하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최고다! 화음도 잘하셔. 잠시만 우리 이거 방금 하던 거 우리 지금 약 1분 전에 우리를 보니까 되게 묘하다. 약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런 사람 보이는 거야. 약간 인터스텔라 같잖아. 하지마 그러면 안 돼!
진짜 약간 울컥하잖아. 네, 어 장난 아니야. 와 진짜. 아 진짜 최고죠. 아 근데 지금 어쨌든 댓글을 좀 읽어봅시다. 동네 오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매튜 맞으신가? 15,000분이 또 한 공연장에 있으셔서 댓글 그러니까. 댓글을 자 지민 오빠 오늘도 건강하세요. 건강 건강 노 걱정. 솔직히 방탄 진짜 나빠. 너무 귀엽고 멋지고 사랑스러워서. 용이 오빠 나이가 30이 아니라 29로 바뀐 게 사실인가? 아직 그 안 됐지 않았나? 아직 안 됐지. 그치? 그게 이제 되면 저는 석진이 형과 동갑이 약 9개월 동갑이 됩니다. 근데 아래는 뭐야? 혼자 염색? 죄송합니다. 바뀌어요. 많이 좋아가지고. 많이 되면. 아, 맞습니다. 많이 되면 그렇다고. 형이 12월이잖아, 생일이. 그치, 그치. 난 3월이. 아, 지금 농촌에서 타작하고 있다고? 네. 다음 그러면은 너가 형이야? 원래도 형이긴 해. 아 잠깐만 일단 너가 10월 너가 아니, 10월 2개월밖에 아니 너가 10월 중순부터 10월까지는 아니, 이제 두 달 정도 아니 내가 뭐야 야 내가 생각해 지금 막 태어난 애들의 자식 좀 돼야 이제 완전히 호칭이 없어지지 않겠지. 그렇지. 그래. 나는 요즘 이게 사람들 보고 그러면 난 뭐 누구 님 하는 게 더 편하던데. 서로 존대하는 게 훨씬 더 편하던데. 서질 필요가 있어. 용기님 제 혹시 정우님 정우님 밥 드셨어요? 조용하세요. 어? 야 니만 붙이고 욕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이 스네크 지금 밥 좀 담으세요 그런 거 아니야? 무섭겠다. 그러니까 형 음색 언제냐? 언제 했어요? 저 이거 콘서트 했잖아요. 물린 색깔이었나? 아니에요. 빠진 건가? 야, 좀 빠졌어요. 아, 빠졌어? 그치. 아 형 붉길래 붉은 색을 한 거예요. 지민이가 오늘 아까 헬멧하기 전에 갔는데 거의 뭐 야생에서 갓 튀어나온 애 같더라고. 숲에서 자란 애 같더라고. 왜? 머리가 아, 엄청 길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아니 안 줄었는데 이제 자를까 생각하고 있다. 그러냐? 그렇다. 미안해. 이제 다 말 못 차. 그래 말 못 차. 우리 오래됐는데 말 못 차 안 해. 나 여기 나는 나 호칭이나 그런 거에 대해 그렇게 여기 진영이 있었어야 했어. 야 석진아 괜찮냐? 아 진짜 아프지 맙시다. 그래 아프지 맙시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아니 진짜 애기 때문에 다 치우자고. 석진아 그래, 괜찮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우리가 너무 처음에 많은 분들이 보신 것 같아. 석진 is very good. 제 생각에 is okay. 이제 날씨도 좀 풀리고 그러니까 딱 이렇게 방심하기 좋을 때 많이 다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방심했어. 아 근데 사람마다 다치는 달이 있더라. 나는 11월 12월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나는 연말에 되게 조심해. 연말에는 뭐 이렇게 뭐 아 뭐 웬만하면 뭘 안 하잖아요. 난 잘 안 다쳐. 저는 뭐 나 언제 나나 1년에 한 10달 어, 난 항시 조심해야 해요 너는. 아 형은 형이 다친 게 아니라 주변이 다치잖아요. 아니지 이 형 지영은 내가 그런 거 같아. 이 형 맨날 뭐 하면 아침에 병원 갔다 올게 라고. 근데 우리 진짜 신기한 건 둘째 날 하고 안 다친 게 좀 다행인 거 같긴 해. 나 그때 다 비봤을 때 야 나 멍든 거 뭐 줄까? 오 와 우와 아직까지? 내가 딱 내가 정말 그 위급한 순간에 식빵 납법을 딱 빵 쳤다가 몸이 이만큼 미친 게 없어졌어. 아 진짜로? 역시 이만큼 들었어. 와 아직까지 그러네. 와 아프지 않았거든 형. 알통 자 댓글 좀 볼까. 이걸 잘 추가시. 어 영원한 못 입고 계신 것 같은데. 지민아 너보다 잘하지 않나? 당연히 저보다 잘하시죠. 자 봅시다. 똑같네. 아 영어 댓글들이 너무 많고. 네. 한국 댓글도 있었구나. 남편이랑 통화해 달라는데. 블루앵글의 후레시벤트. 아 좋았어요. 아 맞아. 우리가 딱히 요청하는 것도 아닌데 해주셔가지고. 아 좋았. 아 너무 좋았어요. 옛날에 살짝 소우주 살짝 생각나면서 어 맞아 네 나 그거 진짜 맞아 어 뭐 위에서 봤었어. 맞아. 갑자기 다들 이렇게 일제히 딱 아 근데 그게 웃긴 거 갑자기 둘째 날부터 그랬었어. 어 맞아 맞아 아 이거 뭐지 이거 나는 누가 시킨 줄 알았어. 어 누가 시킨 줄 알았어. 되게 흐뭇했어요. 팬들도 막수 왔나 봐. 야 그래 진짜 감동이야. 진짜 감동이야. 어 감동이었지 진짜. 우리가 너가 원하는 거였잖아. 나 후레시장 뭐 저번에 하려다가 얘기했다가 빠꾸당했잖아. 다 안 된다고. 한번 불러라고. 야 한번 후레시장 해봅시다 맞잖아. 형 알아서 하실 줄 알았어. 아, 그지 그지. No 걱정. 페이크라마다 정국이 셔츠 어떻게 너 뭐야 그 터진 거야 셔츠? 아니 또 단추가 이제 풀린 거 아니야? 아니 얘 은근히 보면은 왜 푼 거 아니야? 어 계속 웃으면서 제가 들어가기 전에 그래. 내가 잠궜다가 됐든 날인가 그게? 내가 들어가기 전에 봤는데 엄청 이거 뜨더라고 이렇게.
와 이렇게 루머를 생각하면 엄청 뿌리다가 애지 마. 야 너 셋째 날 너 뭐 5일 반 돌아왔다네. 아니 뭐야? 뭐 아니 뭐야? 뭐 스티브 뭐? 아니 뭐야? 자 루머 계속 만듭시다. 오일. 아니 오일 시절 바로 들어갔어. 아니 오일이야. 시원해요. 거울 계속 루머 이러고 있던데. 아, 뒤에서 아, 안 보여. 그래서 대기하다 혹시 언제 가냐? 지민이 거울로 머리 수정해 주신데 이러고 계속 있던데. 아무 말 못 하네. 항시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그게 프로야. 어, 멋있더만 너 풀린 거 보니까. 뭐, 아니 근데 웃은 이유는 멋있어. 제가 한번 잠갔다가 이게 또 풀려가지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오히려 좋아 이러면서 이제 오히려 좋아. 예전에 활동할 때 네가 아 그거 제가 뜯었어. 아니 한번 고민했어. 이거 풀린 거를 그냥 한번 더 풀까? 아예 그냥 풀어버려? 나는 너가 언제 한번 그냥 벗고 해줬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냥 하다가 그냥 아씨 이러면서 막 제가 알기로는 그때 팬분들이 함성을 못 참고 소리가 입 밖으로 나왔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면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아 나는 못 봤어. 그 공연할 때 나도 못 봤어. 미알통 나온다. 야 딜레이가 엄청나. 정구가 우리는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가보자고.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이거 영어로도 전달하고 싶은데 영어에 딱 그런 말이 없어. 오히려 좋아 이런 말. 가보냐고. 그래. Very good. 더그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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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그꿀 이러고 있어. 야, 아, 죄송합니다. 내가 이거 싶다. 중간에 합류하고 싶다는데요. 여기. 아, 여기에? 아, 한 명 비어요. 오세요. 여기 지금 한 자리 남았거든요. 파티 지금? 자리 구함. 아, 자리 구함이 아니지. 파티 구함. 파티 구함. 지금 제 치료 의무가 없어져서. 지금 저희 요리 담당 한 명이 안 계셔가지고. 네. 저희 상디 구하고 있어요. 아니, 뭐 어제 Q&A를 했어? 네, 어제가 아, 여기 Q&A 이야기 봐. 어제 인스타에 아니 저희 인스타 팔로잉이 지금 7명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가끔 이제 그걸로 이제 인스타를 켜면은 네. 그게 뜨잖아요. 스토리. 아, 영인이 계속 오늘 뭐 할 거예요? 아, 난 스토리 그거 하기 좀 어렵던데 그거 어떻게 설정을 하냐. 형 모양이 어렵다 봐. 나 어제 산책하다가 고양이 아 왜요? 고양이 네 마리 봤어. 좋았다. 초록색 고양이가 나를 안 쳐다봐서 삼색 고양이가 놀렸고 고양이 3마리 봤는데 그 공원에 상주하고 있는 고양이. 아 나 형이 고양이 올리니까 너무 귀여워가지고 친한 형님이랑 같이 둘이서 2시간 걸었다. 아니 난 분명히 한 바퀴 돌고 올라 그랬는데 내가 남산을 걸었거든? 아 그 둘레길? 그거 너무 좋죠. 아니 갔는데 걷다가 난 분명 한 30분만 걸을 생각이었어. 친한 형님이랑. 근데 갑자기 명동이 나와. 아 맞아. 그래서 내가 우리 진짜 진심으로 여기서 택시를 탈까 고민했어. 아 진짜로? 원래 가지고 근데 요즘에 택시 안 잡히는 거 아니야? 되게 오랜데? 요즘에 11시, 10시 정도는 택시가 안 돼. 아 근데 야, 원래는 근데 그 시간에 10시에 나왔어. 맞아. 가게 틀 그리고 어제 30분 걸으려던 거 2시간 걷고 지금 장단지 터질 거 같아. 신발 선택을 괜히 안 하던 거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니까. 산책 같은 거 안 하면 안 된다니까. 몸 잘 풀어야 돼요 다들. 죽겠다. 아 나도 죽을 것 같아 지금. 아 너무 알려. 알명이와가지고 오랜만에 목욕탕 하니까 좋겠다고요? 뭔 말이야? 웨이트 하니까. 대박 목욕탕 한번 가? 아니 내가 지금 귀에 뭐가 딱지가 있어가지고. 아 진짜? 힘들게. 요즘 목욕탕 갈 수 있대요? 목욕탕 갈 수 있지 않나? 풀렸구나. 근데 어떻게 마스크 쓰고 들어가냐? 탄에? 아니야. 아니 귀신 근데 그게 약간 좀 중화시켜주는 게 있고. 아 내가 진짜 쓰고 들어간 거 같아. 아 진짜? 나 그런 거 같아. 누구야? 나이 드신 분들은 이상한 소리를 잘 쓰시는 분. 아니 그리고 일단 이게 지금 이게 워낙 아 여러분들 진짜 코로나 조심하십시오. 요즘 워낙 다 그니까요. 애인까지 조심해야 된다. 지금 제 주변에 거의 다 걸리는 거 같아요. 저는 슈팡세가 맞는 거 같습니다 여러분. 너 근데 진짜 아니 항상 내 슈퍼맨 아니 우리 아버지가 걸리셨는데 엄마는 안 걸렸어. 진짜로? 아 그게 안 걸린 사람이 형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나 지금까지 안 걸린 거 보니까 맞는 거 같아. 우리 가족은 다 안 걸렸어. 저희 가족 뭐 다 걸렸습니다. 예. 저희 아버지 약간 저 때문에 걸린 거 같아요. 조상의 아버지. 한번 지난 일이 얘기해. 응정이. 생일 선물은 확진입니다. 오케이. 확진? 노노. 확진. 아이고. 아, 너무 하시네. 근데 그 진짜 요즘 다 걸려서 조심하셔야 돼. 저는 좀 몰라요. 그 저는 기사에 그 걱정하실 거 무증상이라고 확인했는데 저는 증상이 좀 있었어. 아 이제 코로나 좀. 자,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공연 좀 하자. 야, 지긋지긋하다. 다들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네. 자, 이번에 또 함성 없는 콘서트를 해보니까 빨리 야, 저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행복했다. 그쵸, 솔직히. 아니 근데 한계 어리니까 한계. 이게 마스크 쓰고 눈밖에 안 보이고 입이 안 보이니까 이 관객분들의 그 감정 상태를 모르는 게 나도 답답하다. 그게 제일 컸어. 그게 그게 제일 컸어. 그러니까 그게 딱 봤을 때 아 뭔가 이분들이 신나는 건지 아니면 뭐 감동을 받은 건지 아니면 뭔지를 모르니까. 근데도 이제 뒤로 가니까 되게 눈물들이 좀 많이 보여. 그러니까 그게 제일 답답했어. 첫 공연 할 때. 아 나한테도 답답할 것 같아. 아 여러분 비 올 때 콘서트 어땠는지 뭐 이런 거 있어요? 아니 원래 때? 아니 원래 우중 콘서트는 항상 내렸나 아니었나? 야 뭐라고? 야 뭐라고? 비 올 때 콘서트 어땠는지. 아아 근데 야 근데 너무 내긴 한. 야 그 정도로 내렸던 적이 없어. 시카고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카고도 시카고도 이런 거 아니었어. 그거 진짜 우리 막 주부를 내리더라고. 아니, 우리 일본 나 공연 왔다는데. 네 일본에서도 그랬는데. 아, 그런 거 아니었어. 일본도 그런다. 우리가 막 주부를 쏟아진 거 진짜 처음이었어. 진짜 너무 다행이었던 게 안무 할 거 다 하고 내려.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그때 나 누군지 모르겠는데 센스 있게 퍼미션 댄스 막사비 그거 나도 다 같이 맞췄죠. 조용 아니에요? 아, 뭐, 다 같이 이제 의견을 하면서 지령 내리시고. 아니, 그 제가 넘어진 그런, 그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저희 무대가 CTG가 발렸어요. 아, 그거 겁나 그러고. 우리 그 서울전트 센스 이런 마크들이 있는데 거기 밟으면 그냥 과당이에요. 과당 그냥 과당이에요. 과당 바로 진짜 바로 땅에다 뽀뽀하는 거예요. 네. 나 죄송했어. 윤기 형 넘어지는 그 짤 봤는데 진짜 거의 이런 맛이야. 나 영조 엄청 일어났대. 엄청 일어났대. 아니 누가 효과음 좀 넣었으면 좋겠더라. 아니 그때 대박이다. 이거 형 넘어지고 나서 그 가사가 별일은 없지 아픈 것도 없겠지였어. 와 아팠어요. 진짜 아 노래를 못하겠더라고. 웃겨가지고 진짜 아프더라고. 재밌었어. 진짜 그러니까. 진짜 빠당 넘어. 아니 근데 솔직히 그 넘어지는 건 넘어지는 건데 아픈 것도 아픈 건데 부끄러워가지고 지발이면 그렇지. 그거 원래 부끄럽긴 하다. 아니 형 그리고 저는 블랙스완 할 때 넘어졌는데 아 맞아 멋있는 척 하다가 넘어진 거예요. 어떻게 아 이러다가 까닭 넘어지니까 아 나 심지어 영상 봤어. 영상 봐도 되게 자연스럽더라.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아 예예 까닭 킬미나 진짜 맞아. 타이밍 맞춤 넘어졌네. 아 둘둘둘 예예 킬미나 댓글 좀 전거 고양이 보러 가자는데 뭔 말이야 저기. 고양이? 고양이 형 인스타에 올릴 거 그거 아니 여기 고양이 보러 가자고 아 진짜 고양이 키우시나 봐. 형이 고양이 아니에요? 요즘에 아, 문제다 덥다. 나는 불가능한 게 길 가다 코알라를 만날 수 없잖아. 그렇지. 너무 길 가다 말은 볼 수 있겠다. 난 길 가다가 뭘 봐야 돼? 공돌이. 근데 약간 그 나도 팬들이 싸우고 있대요 지금. 왜? 호랑이 파 대 공돌이 파 지금 거의 뭐 일로 나오라고. 아 그래? 나중에 Q&A 그 설문조사 투표해봐 그 인스타로. 근데 요즘은 재밌어. 나도 해봐야 돼. 뭐야? 느낌이 너 아니 너, 뭐 설문조사가 있어 이거 있어 아 진짜 야, 그 뭐, 제 이름 개명 뭘로 할 거야 1번 AO 뭐 2번 BO 이런 거 하면 재밌어 한번 해볼까 근데 아니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누르는 그게, 버튼이 있어요 스토리에 누르면 아 제가 일단 알려드릴게 근데 이게 질문 대답이 어디서 봐요 그 Q&A 근데 그것도, 스토리는 어떻게 올려 너 하려고 했었지 고양이 내가 질문 보내려다가 스토리 얘기라는데 이거 못하다가 너무 쪽팔려가 아 고양이 보러 올래 뭔데 아니 라면 먹고 갈래 업그레이드 버전인데 아 그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업그레이드 너무 수가 강해요 네, 하지 마세요 고양이를 안 키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뭐 강아지 아니 고양이 없어 일단 말부터 하는 거래요 그게 아 그래 이제 집에 있으면 공부하다가 생방송 시작해서 그만뒀어 그만두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사실 공부를 하시긴 하겠죠 그만두고 싶은 타이밍에 생방송이 일었다 우리 근데 진짜 우리 지금 아무 말이나 다 하는 거다 진짜 원래 VF 사실 뭐 딱 근본이 없네 잠시만 야 우리 VF 우리 여러분 와 우리 진짜 너무 좋지 않아요? 이런 느낌? 갑자기요? 아니 태영이가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안 하던 말하지 마 라스베가스로 갑자기 막 눈썹을 막 가만히 몰라고 이러고 막 꿈쩍 갑자기 막 갑자기 막 이래 태영이가 이런 얘기 할 때는 아, 태영이가 갑자기 연극을 해요 태영이 하고 싶어요? 사실 이거 콘서트 끝나고 콘서트 관련된 이야기를 좀 못한 거 같아가지고 그냥 잠깐 저희들 중간에 잡혀서 왔습니다. 맞습니다. 뭐 태화 지금까지 봐서 라스베가스 보고. 난 그래도 그러니까, 서울콘 잘 끝난 것 같아. 태화 말대로 라스베가스 콘 잘 준비해야 돼. 아니 그러니까 나는 정말 설레는 게 라스베가스에서 콘서트를 한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거기
콘서트 한 적 없어요. 콘서트 한 적은 없어요. 거기 자, 우리 지금 우리가 당황할 뻔했거든 형 표정 때문에. 우리 아니, 아니, 그냥 우리가 가는 공연장 진짜 멋있어. 엄청 커. 엘리 지안트. 그것도 거의 신축 아닌가? 신축이고 거기가 레이더스 홈구장인데 나 지나가다가 봤는데 엄청 이쁘더라고 물. 근데 좋겠다. 나 너무 기대돼. 지금 나 라스베이거스 날씨가 어떠지? 지금 라스베이거스 너무 좋대. 너무 좋대? 4월이 엄청 덥지 않아요? 4월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4월이면 진짜 원래 라스베이거스 더웠는데 엄청 좋지.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 그래도 아 그래요? 덥긴 하겠지. 그러면 지금은? 우리 고향 때 28도라던데? 레알? 올라가나? 나는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28도면 진짜 힘들 수 있겠다 공연할 때. 진짜 덜 거라 그랬어. 야 그럼 우리 의상 어떻게 해? 근데 뭐 낮이랑 저녁 공연이라? 아 그래. 아니 저녁에도 추워. 아 그래? 네, 사마리아. 아 오케이. 알겠어. 아니 나는 베가스에 있을 때 거의 파카에 도는 거죠. 추울 때는 힘을 꽉 주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근데 힘 뭐 좀 따뜻하지 않을까? 열 내잖아. 남주로바 포켓몬방 구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어디서 구하시나요? 포켓몬방이요? 제가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정말 루트가 아 사실은 아 제가 오케이 제가 얘기할게요. 이형 뺏길까 제가 사실 가족과 친구들한테 다 부탁을 해가지고 아. 진짜 저 어머니 아버지가 지나갈 때 보이면 하나씩 사달라 이런 거 편의점을 열 군데 아니 근데 왜 모으는 거야? 아니야 재밌잖아요. 근데 예 추억인 거지. 추억이야. 솔직히 이제 그리고 솔직히 부산 사람 옛날 추억이 솔직히 부산 사람 제 친구가 그 물류차를 따라탔어. 아 진짜로? 그 내리면은 거기 가서 이제 진영이 빵 먹고 이거 훔쳐줬어요. 맞아요. 어 저도 같이. 나는 맞아요. 오히려 그냥 그냥 빵이 맛있던데. 질뻑이. 어 질뻑이 봐. 아까 빵만 나 주면 안 돼. 어, 빵은 사실 얘가 사는 거 다 먹으면 너 한 90kg 될 걸? 아니 그걸 다 먹진 않죠. 빵 맛있어. 빵은 고수가 맛있고. 나 파인빵 좋아해. 근데 파인빵 싫어하더라고. 싫어. 너무 근데 맛있어. 나 깜짝 놀랐어. 나 고스. 그래 고스. 고스가 원래 근본 아니야? 고스가 원래 나 옛날부터 그 초코 롤 두 개 있는. 아 로켓단 초코 롤. 나는 그거랑 고스. 피카츄빵도 맛있어. 근데 솔직히 크림이 좀 덜하더라고요. 좀 많이 넣어주세요 크림 좀. 망나뇽. 네. 조심 바로 갈게요. 있지 않을까? 그냥 망나뇽 빵이 있다고? 망나뇽 스티커도 있어요? 막 있지. 이거 그럼 150마리만 있는 거 같아. 1등은 151마리만 있는 거 같아. 기본 오리지널 포켓몬. 그렇죠. 1세트 151마리? 아 디즈니 1등은 뭔데 1등? 난 뭘래? 아니 그 다변신아 1등이 뭐 소리? 제일 스티커 중에? 그 뭐 뮤 아니야? 뮤랑 뮤치 다 아니 우리가 정말 몰랐던 사실 형 뭐든 다 변신하는 게 이름이 뭐였죠? 메타몽 어. 진짜 몰랐던 사실 뭐야? 여러분들 포켓몬 세상에 뭐라 해? 동물이 없습니다. 동물이 없다고요? 걔네가 먹는 고기는 다 포켓몬 고기예요. 아 동심 다 깼다 갑자기 나 알고 있었는데 들은 게 기분 나빠졌어. 동심 다 깨졌다 큰일 났다. 세상은 그렇게 남은 영업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걔네들 고기 먹는 거 다 고기를 먹나 근데 걔네들? 여기 뭐 초식 동물인지 뭐 초식도 있고 육식도 있겠죠. 아 포켓몬 진짜 좋아했지. 근데 난 디지몬파야. 그래? 난 디지몬도 좋아했어. 디지몬 누구 좋아해? 제가? 디지몬 기억도 안 난다. 또나 파당무. 항상 우리가 콘서트 얘기하러 오면 딴 얘기로 파당무 진화 장면이 이제 감동적인 그치 엔젤몬 엔젤몬 너도 기억이 나? 여러분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저희 카메라 없어도 이러고 있어요. 아까 그 실제로 디지몬 이야기 했어요 우리. 콘서트 하기 전에 대기실에 우리끼리 있으면 이런 얘기 하고 있어. 자 댓글 몇 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지금 수업이 있어 가야 합니까? 아니면 이것을 보아야 합니까?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고. 콘서트를 인스타에 올린 콘서트 사진들 아,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다들 올렸잖아요. 아니 우리가 네. 그냥 자체 콘텐츠 사진 수급 받을 때는 네. 다들 내면 하다가 갑자기 인스타 시작하고 나서 뭐라고 사이트 찍으려고 하는 솔직히 말씀드려 솔직히 있어보고 싶었어요. 저도. 맨날 그지가 싸우고 근데 형 진짜 내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네. 형 찍어주는 사람 되게 멋있게 아니 나는 진짜 무슨 마케터 쓰나봐. 내가 물어봤다? 재요. 다른 수같이 그거 해주지 말아봐. 형 내가 물어봤다? 누가 찍어주세요? 근데 나랑 똑같이 찍어주시는 사람이래. 아 진짜? 예정도 아닐까? 인스타가 이 셀렉이죠 셀렉. 이 사진을 많이 보내주시더라고. 뭐 잘못 누릴까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어요. 그래도 지민씨 좀 올리세요. 저 지민씨 항상 막 올리...
했습니다. 오늘도 오늘 스토리 한번 찍었습니다. 어 지금 찍어. 야 지금 아니 아까 찍었어. 아니 진짜 아니 그냥 오늘 올라갑니다. 오늘 진짜 올라갑니다. 나 하트 들어갑시다 우리 지민이. 어? 내고 있다 내고 있다. 지민이 올라오면 그냥 바로 야, 와, 여러분 제가 이제 지민이 인스타 할 때 12시간 전에 위버스에 하나씩 올리네요. 이게 인스타 한다고. 아 거기까지는 아닌데 지금 우리 끊기다. 마음에 준비하고 올리는 건 뭐야. 어 나 비녀 왔다. 와 비녀 그러다 소리 들어. 쓰러진다 또 그러다. 조심해. 아 트위터라 위버스야 씨. 그러다 쓰러진다. 아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안정기업 떨리지 마세요. 어이구 같아 지금. 아 그건 아마 우리 일곱 명만 말할 수 없고요. 그래. 자 운전면허 시험 있는데 너무 떨려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운전면허 저도 떨려요. 제가 운전면허 시험을 볼 그 생각을 하면 나 너무 떨려요. 저 이제 진짜 너무 떨려. 한 10년 돼 가지고 나 저기 뭐 뭐냐 그 와, 시력 정보랑 보내야 된대. 나 벌써 몇 년 됐다. 진짜로? 그럼 그 10년 뭐 그거 그 아 진짜? 갱신 기간인가? 어? 어? 잠시 이렇게 해도 될까요? 콘서트 때 네. 아미 여러분 보는 것 같은데 아, 왜요? 왜요? 목에 힘이 잔뜩 들어가는 거 운전면허 운전면허 꿀팁 네. 요즘 오, 요즘 시범 운영하고 있는 거지만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나옵니다. 네? 모바일 운전면허증? 그럼 이제 신분증 안 가져오다 와 예전에 아, 신청해 와 그런 거 진짜 좋다. 어 근데 이번에 운전면허증 바뀌었지 않나요? 그 IC로 바뀌었는데 그거 해놓으면 좀 할 수 있어. 아 근데 그거 난 그렇죠 경찰서 받아요. 신분증 가져갈 수 있는데 아 경찰서는 그거 해줘요? 근데 2주 기다려. 아 경찰서. 아 근데 그 몇몇 지정된 경찰서랑 그 운전면허 시험장 있더라고. 저 가봤는데 되게 무섭더라고요. 경찰서? 예. 네. 예전에 지갑을 잃어버려서 택시 기사 아저씨가 경찰서로 갖다 줬어요. 그래서 경찰서 가서 찾아야 되구나. 예. 네, 갔는데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들이 갑자기 이렇게 다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에 눌려가지고 인사를 해버린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랬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야, 나는 뭐 좋은 일 있다고 그러고 나는 신고하러 갔잖아. 그 사기꾼 그 뭐냐 근데 중고 강남경찰서 경기 사이버과 이런 너무 억울해가지고 나 심지어 그때 데뷔했을 때였거든. 그치. 너무 억울해서 찾아가가지고 막 다 이야기해주고 아 근데 결국 못 잡았다. 그런 사람들 결국 못 잡았다. 내 노월에 사기치지 맙시다. 내가 그때 우리끼리 그 영화 뭐였더라. 우리 뭐 윈터솔전가 뭐 캡틴 아메리칸가 보러 갔다가 네, 그거 보고 있다가 지금 다른 사람이 살려고 한다 빨리 입금하셔야 된다고 해서 몰래 이렇게 영화관에서 여러분 입구했거든? 자 아셔야 될 게 지금 방송 켜져 있습니다. 아이고 오셨어요. 우리 재밌게 지금 대화를 하고 있어요. 하고 싶나? 아 지금 뭐 강남서 간 얘기? 아. 경찰서 간 썰. 아 뭐지? 나 이제 배고프. 나 배고프. 밥 드셨어요? 나 배고파. 야 점심을 적게 먹어야 돼. 형 우리 아침부터 같이 있었어. 아 그치. 나 배고파 죽을 것 같아요. 나 배고파. 배고파. 우리 끝나고 먹었지? 응? 네, 12시였나? 12시 정도였나? 그랬을까? 12시였나? 배고프나? 배경 왜 보냈나 너는? 형이 찍어준 거잖아. 진짜? 팬들한테 배워서 근데 내가 찍어준 건데? 아 이거 보여주면 안 돼. 야 근데 이거 작품 아니야 솔직히? 멋있게 작품이잖아. 멋있잖아 솔직히. 작품 제목 미친 거 아니야? 작품 제목 뭐라고 해야 돼? 아 보여주고 싶은데 좀 그렇습니다. 아 좀 안 돼요 이거. 너무 뭔가 너무 야해요. 예, 예술 작품 찍어줬어요. 전데 형이 저 찍어준 거라서 홍수다 부른 사진을 찍었어요. 그때 딱 컨셉이 그랬어. 너도 있었지. 다 같이 오빠 너 인스타그램 사진 다 삭제했어? 그래? 아 아니 보관을 좀 돌렸어요. 어? 몇 개를 갑자기? 아니 오늘 좀 몇 개 뭐야 갑자기 뭐 하고 있다. 피드가 안 맞는구나. 아니, 하나 올리면은 제가 깨져요. 다 틀어져요. 그래가지고 아 좀 몇 개를 형 그러니까 이거 하면 안 돼. 제 친구가 인스타를 좀 해본 적 있는 친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뭐라 했냐면 야 다른 건 다 좋은데 인스타다가 지우지 마라. 진짜 별로가 지운 거 아닙니다. 보관을 돌렸습니다. 보관. 예. 나중에 뭐 그거를 다시 불러올 수가 있더라고요. 또 찾아봤죠. 오, 되게 좋은 시스템인데. 제가 하시면 이제 피드를 다 맞춰야 돼. 얘 저하면 무슨 브랜드 인스타 그러잖아. 예쁘게 잘해놨더라. 나를 즐기고 있습니다. 나, 네, 나 즐기고 피드가 너무 중구난다. 나 그래도 절대 못한다. 자기 맘이죠. 나 어떻게 하든. 왜요, 지민 씨? 색깔이 지금 마음대로인데 나는. 아 오늘 하나 올릴 거잖아. 네. 오늘 올리지. 기다려야 돼. 맞다. 오늘 올라갑니다. 세계 최초 예고 있지. 아, 예. 세계 최초. 야 진짜 무섭다. 오늘 올라갑니다. 오늘 올라갑니다. 사진.
개봉박두. 아, 예, 저도. 근데 별거 아닙니다. 네. 아, 저는 또 나름 또 멤버들 인스타 보는 맛으로 좀 또 살아가는. 어, 인스타 살잖아. 아, 재밌더라고요. 댓글 요정. 아, 아니 맨날 맨날 좋아요. 좋아요를 네. 진짜 맨날. 아, 그런. 그리고 뭐 좋아요가 뭐 역주행하고 있다면서요? 아, 맞아요. 아, 틱톡에서 역. 아니, 뭐라고 좋아요가 뭐 역주행을 하고 있대요. 세상에. 세상에. 아, 세상에 거의 10년 전 노랜데. 그러니까 아니 요새도 그러니까 나 좋아요가 아직도 살아남을지 몰라서 아직도 좋아요 몇이에요. 그러니까. 좋아요 진짜. 그때는 우리가 이제. 그때는 패브이겠죠, 패브. 같은 회사잖아, 같은 메타죠. 아, 그렇게 같은 메타지. 아무튼 많이 들어주세요. 좋아요. 슬로우 랩넷. 와, 나는 신기하다. 이게 그 다시 역주행을 할 줄이야. 그러니까요. 세상이 모른다. 이래서 인생 길게 보자. 주행을 한다니. 역주행. 특이하네요. 그러니까 왜 그 노래가? 그러니까 나 왜 하필 우리 하고 많은 노래 중에 좋아요. 아니 이게 그 감성에 맞았던 거지. 등골 등골에 그런 거 아니라서 다행이네. 그러니까요. 그런 건 이제 될 리가 없지. 등골 브레이크는 아, 역주행을 해도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아. 또 우리 진혁이 생각이 나는구만. 아니 근데 진짜 이게 아니 여기 시점 연습도 갑자기 멈췄고 여기도 다 끊겨. 제 생각에는 지상이든 우리 할만 했어. 이거 나갔다 들어가면 되잖아. 이거 와이파이 문제인 것 같아. 아 죄송해요 저희가. 아니 내가 봤을 때 지금 사람이 많이 와 들어와서. 아, 아니 갑자기 300만 원 떴어. 아우 씨. 1억 하트? 어 1억 하트. 근데 요거랑 다르다. 여기는 2억 뜨는데. 아, 지금 막 엄청 들어오죠. 렉이 엄청 심하다. 내가 볼 때는 우리 여기서 같이 밥 시켜서 밥도 같이 먹을래요? 밥 먹을래? 나 아, 먹었어. 아 나 씨. 아 빼? 아니 불만하지. 아 왜? 무슨 일이 있어요? 왜 코스 뛰는 거 맞아. 나 코스 뛰었까. 72kg가 지금 그래서 줄여야 돼. 나 남준이가 이제 한참 펄크업을 해가지고 지금 감이 아 진짜 다이어트는 진짜 평생의 숙제인 거 같아. 진짜 다이어트 너무 진짜 너무 거지 같아. 그래서 평소에 막 그 유지를 해야 돼. 유지해야 돼. 유저터. 아, 나 요즘 먹는 유저터. 게 너무 좋아서. 나 그 양을 줄여버렸어. 아니 진짜 먹는 거 너무. 아니 아, 내가 요즘 생각보다 많이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꼬치거든요. 맞아. 이거 빠질라. 맞죠. 저요? 아, 근래 먹었던 음식 중에 제일 맛있었던 음식 뭐예요? 아 라면이죠. 야. 라면이죠. 야, 나도. 뽀글이. 불금 볶음면. 내가 진짜 라면 챙겨갈 준비했죠. 아, 그 나가면 라면을 먹어서 문제야. 아, 그치? 라면 짱이지. 나 한 라면에다가 치킨. 와, 문제야, 저 치킨. 아, 치킨 그리고 진짜.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배고플 때 나 지금 너무 배고파. 먹방을 엄청 봐요. 네. 이게 한 번에 찍어서 네. 많이 먹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살. 아니 우리는 그렇게 먹으면 진짜 호흡질 걸. 그런 분들은 대사가 약간 좀 우리랑 다르지 않나? 그런 않나요? 분들은 먹고 운동을 엄청 하시더라. 나도 어제 속재 산책 2시간. 야 남산 그 약간 좀 빡센 코스가 있더만. 아, 있어요. 남산 코스 되게 많아. 계단 타고 올라가네. 10개 넘어요. 네. 그거 하는데 그거 좀 힘들더라. 네. 그쪽 그 공원 쪽으로 올라가는 그 간식거리 안 뭐야 안 차오는 거. 본격적으로 시작인가요? 자 이제 또 비타임 시작이네요. 방생할까요? 먹으면서 하고 싶어 나는. 어떻게 뭐 가져와? 뭐 잡을 가져와? 아니 잠시만 우리 유닛 할 때는 여기 막 뭐 많이 쌓아. 아 저 그 위층에서 러닝 좀 뛰고 올 테니까 뭐 하고 계시고. 일단 내가 시키고 있을게. 아 저 하우스 좀 프리스타일 연습하게. 등하는 날이야. 등하는 날. 나 등했어. 아 좀 터지네. 나 일단 배고프니까. 자 여러분 알았어요. 네, 자 이제 합시다. 그러니까 마무리 하시면 돼요. 아 여러분들도 저녁 시간이니까 많이 드시고요. 작업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나 전화로 가야 돼. 자 다른 작업하러 가네. 오늘 또 제가 또 어제 또 30분 만에 또 두 곡을 썼죠. 아 예? 30분 만에 두 곡 써요? 예. 천재 아니야? 천재. 그러니까 다 써놓고 대단한 천재인데. 대단한 천재인데. 아 끝났어요? 네. 태영 씨 이제는 내는 거죠? 예. 아니 제가 그동안 태영이 들은 곡이 진짜 많았는데 태영이가 한 1년 뒤면 마음에 안 든대. 솔직히 이젠 좀 괜찮죠? 야 마음에 안 들어도 돼. 나 옛날부터 괜찮았어. 마음에 안 들어도 돼. 이젠 나는 태영이라 하고 그래. 어? 정말. 아 부러워. 형아 나 괜찮았어 옛날부터. 아이 요즘이 제일 좋지 않아요? 아 그렇지. 약간 피크죠. 물론 오늘의 너가 어제 너가 맞지. 매일 발전해야지. 그치. 이제 남편간에 뭐 우리도 이제 기대해 주시죠 여러분. 일정 중이니까 여러분들 베가스에서 봅시다. See you in Vegas. 여튼 See you in Vegas. 한국에 와주신 우리 또 생각보다 팬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요. 나 그게 또 그런 줄 알았어. 격리를 하신가요? 모르겠어요. 격리나 하셔야죠. 생각보다 많이 있으시다 보고. 우리가 21일 이후에 콘서트를 했으면 격리가 없어요. 네. 여러분 오늘도
재밌었습니다. 오케이 우리 다음에 우리 다음에 라스베가스에서 브이라이브 또 만나요. 좋죠. 맞습니다. 우리 이제 베가스에서 봅시다. 이야. 자, 팀 출동. 출동. 자, 이런 거는 바로 끄면 안 된다고. 자, 다들. 자, 좋다.